네, 여기는 삼척 미로중앙역입니다.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버스 시간을 검색해서 왔는데요. 그 버스 시간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고 삼척 관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는 버스 시간이 네이버에는 온다고 되어 있는 버스가 없어요. 노선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해졌어요. 처음부터 네이버에 검색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차를 가지고 바로 갔을 텐데요. 찾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도착한 지 지금 1시간 됐는데요. 어정쩡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있으면 버스가 오는데요. 계획대로라면 12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이륙 하려고 했는데 거의 2시 돼야 이륙될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째 가는 길이고,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면 환승구 가는 데. 예, 방금 전에 버스에서 내렸어요. 여기는 고무릉입니다. 환승 동굴 가기 전에 내렸고요. 저 위에가 기념이 말이죠. 예. 여기서 보이는 면 전체는 다 삼척에 들어가고, 저 위에 풍차 돌아가는 그 위에는 태백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마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 걸어봤기 때문에요.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버스가 1시간 늦어지는 바람에 비행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 위에 풍차 돌아가는데 쏙 들어간댔죠? 저기서 이리로 갈 겁니다. 저 능선이 대째부터 이렇게 득강산 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게 백두대간이죠. 예. 눈 오는 날 걸어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륙은 여기서 하지만 여기 비행하러 온게 아니에요. 오늘은 두타산 비행하러 왔어요. 두타산 청옥산 그쪽 편에. 거기를 두타산을 몇년 전부터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륙이 안 되기 때문에요. 청옥산은 아마 이륙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고적봉인가요? 거기도 이륙이 가능한데, 고적봉 쪽은 서쪽으로 이륙이 가능하고, 청옥산은 동쪽으로 이륙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대째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멀죠. 그래서 기념이 말해서 두타산으로 나들이 가려고 지금 기내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기내미 마을 저 위에는 대추밭이고 마을이 있어서 위에 차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저기서 놀다가 탄렌드 갈것 같으면 그냥 차를 가지고 가서 놀다가 내리면 되는데, 두타산 가려고 가는 거라서 밑에 차를 두고 걸어 올라갑니다. 대째서 걸어 올라갈까? 여기서 걸어 올라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쪽에 세워놓는 게 차량 회수하는 게 편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버스 시간도 대체 쪽보다는 이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편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이륙장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걷는 길이 운치가 아주 좋아요. 여기는
대부분 콩밭하고 깨밭이네요. 콩하고 깨. 나무는 감나무고 대봉감입니다. 저기서 이쪽으로 쫄타도 현재는 착륙할 공간이 중간중간에 보이네요. 지금 바로 여기도 착륙할 때 있고요. 계획보다 한 시간 늦어져 가지고 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서 두타산으로, 그리고 두타산에서 고도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백봉량 석병산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대관령 쪽으로 가고, 대관령 쪽으로 못 넘어갈 것 같으면 동해 밥봉 근처나 아니면 대중교통 타기 좋은 쪽으로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시간 늦어져서 비행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을 멋있네요. 지금 여기에는 수확이 끝나서 착륙하기 좋은 자리가 하나 생겼네요. 양쪽으로 다 콩입니다. 예, 최근에 걸어본 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은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시골길을 걸었어요. 올라오는 동안에 산불 감시 초소가 두 군데가 있네요. 이 말은 11월 달 넘어서서 입산 통제 기간에 들어가면 아마 출입 통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여기로는 등산이 안 되겠네요. 여기가 등산로라고 지도상에 나오는데요. 식별이 안 되죠. 여기로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여기 지금 중간에 한 시간 동안 길을 묻혀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어요. 지도상으로는 길이 나오는데 전혀 길 구분이 안 됩니다.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약간 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한 10m 앞에까지는 길을 계속 찾아 헤맸어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 지도상으로는 길이, 등산로 길이 나와요. 나오는데 전혀 길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가 아마 네이버 지도상 길이라고 나올 텐데요.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진로는 알 거고, 아마 일로가 맞지 싶습니다. 길인지 아닌지 전혀 식별이 안 됩니다. 예상대로라면 지금 이륙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 시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없어가지고, 계속 길을 찾으면서 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내미 마을 백두대간 능선 다 올라와 갑니다. 길이 있는 줄 알고 이쪽 등산로를 택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산이죠. 네이버나 다음 지도 또는 트랭글 이런 걸로는 길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안 잃으려고 한 3, 4분마다 위성지도를 계속 꺼내서 보고 위치를 계속 수정하면서 왔어요. 길이 잃을까 싶었어요. 지금 여기도 저 바로 위에 어디가 등산로인데, 백두대간 등산로인데요. 길이다. 이게 백두대간입니다. 그냥 한 3시간 가까이를 산길을 헤매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네이버 지도 트랙 따라 올라고 가장 트럭에 근접하게 올라고 한 3분마다 한 번씩 GPS를 확인하면서 계속 위치를 수정하면서 왔어요.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고생합니다. 길도 없고 걷기도 힘듭니다. 네밀 마을의 풍력 발전기입니다. 길이 아닌 길을 몇 시간 걸었지만은 길도 반갑고 풍력 발전기도 매우 반갑네요. 여기는 예전에 백두대가 난다고 눈 오는 날 대처해서 뜨강산 지나서 이렇게 산행을 했었어요. 사실 오늘 여기 온 건 여기 비행하러 온 게 아니고 두타산을 비행하려고 왔는데요. 지금 너무 늦게 올라와서 지금 바람도 이렇게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앞에서 걸어 올라왔거든요. 길이 없는 산길을 계속 걸어온다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단풍이 조금 졌네요. 단풍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삼척 기네미 마을입니다. 사실 이쪽에는 삼척이고 이쪽은 태백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태백이고 태백 기네미 마을 하는데요. 사실 마을은 기네미 마을이 맞고 우리가 비행하는 쪽은 삼척에 들어갑니다. 요 뒤에는 태백시고요. 원래 1시 전에 올라와서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일이 좀 꼬였어요. 9시 40분에 들어오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그 버스를 맞춰서 왔는데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시 40분 버스를 탔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요. 한 2시간이면 올라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등산로에 지도에는 등산로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올라와 보니까 등산로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한 30분은 등산로가 있는데 뒤로는 지도상으로는 트랙이 나오는데 길은 없습니다. 길을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 여기 두타산 보러 올라오고 비행 왔는데요. 두타산 가기는 걸린 것 같습니다. 차가 저쪽에 대치하러 가는 입구 쪽에 있는데요. 거기도 먼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1시 전에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5시 다 됐어요. 전반적으로 바람이 조금 약하고 여기 앞쪽이 좀 완만해서 바람 좀 있을 때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람 너무 약할 때 나가면 저 앞에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자. 제이스캠 빼고 다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이스캠은 캐노피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이륙부터 해야 되겠어요. 갔다가 이륙도 못하면 집에 가는 게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요. 대체로 가야 되는데 대체에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도 거기 또 차가 잘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다 됐어요. 한 시쯤에 이렇게 있으면 아주 멋졌을 텐데요. 오늘 완전히 작전이 에러 났어요. 대관령 가려고 그러다가 일로 왔는데 망했습니다. 버스 때문에 한 시간 날려먹었고 뒤에 길이 없어서 한 2시간 넘게 헤매는 바람에
일장이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펴지지 않네. 여기가 기네미 마을입니다. 봉차 뒤쪽으로는 태백시고, 이 앞쪽으로는 삼척시입니다. 다행입니다. 바람이 있네요.
저 뒤에가 뜨캉산이죠. 이렇게 제가 백도 대왕길입니다. 물론 마이너 못 들어가고 제약금만 들어갔다 나오죠. 저기가 아마 특강산일 거예요. 아니다, 저기가 특강산이에요. 저기가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다산에 갈락했는데, 다산은 구경도 못하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등산로를 연동선 타고 올까, 저 밑에 길로 올까 했는데, 밑에가 짧다고 밑으로 왔는데, 등산로가 없어서 오는데 고생했어요. 지금 택배 쪽으로 가면 내릴 때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들어가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차는 저 앞쪽에 있는데. 참.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5시 20분. 지금 한 6시 반까지는 되기는 하는데요. 그때 되면 아마 고도가 안 올라가고 18,000m가 내릴 것 같은데. 어디 내려야 되나? 여기 내리기 괜찮은데요. 여기 내리면 차인데까지 가려면 차가 조금 속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쪽 앞에 가서 내리면 될까? 일단은 고도를 올리시는데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메인 도로인데까지 나가야 집에 가기가 편하고. 지금 차 있는 데는 뭔가 이렇게 좋고. 지금 봐서 두타산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륙은 했는데 어디 가서 내려야 될까? 저자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갑니다.
Thank you.
앞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향유 갈 만한 데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창이 됐어요.